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활기차게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2019년 첫 프로젝트였던 소외공을 오늘의 물성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두 달에 이제 8가지를 만드는 거였는데 중간에 조금 소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하면서 3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가죽공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 등등 저희 송예진 가죽공예의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K를 찍었고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소외공 이후에 어떤 영상을 찍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소품은 이제 3개월 동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가방을 이제 커버 영상으로 하나의 주제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공방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가방과 소품 자체 디자인으로 주제를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물, 제작물,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20K를 향하여, 20K 맞나? 20K를 향하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작업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